생귤이라도 사겠습니까? 망고시루를 사러 새벽부터 성심당을 갔는데 바로 전날 판매 종료됐다고 합니다. 망고시루 대신 생귤시루라도 사야죠. 선 원래 망고색이었는데 생귤색으로 바뀌었어. 새벽 4시에 출발을 했고 7시가 되기 전에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주차를 하고 망고시루를 사기 위해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로 향했습니다. 이미 앞에 100명 정도 줄을 서 있었네요. 이 정도면 8시 오픈 타임에 살 수 있기에 안심을 했는데 하루 전날 망고수급 문제로 올해 판매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우리 거와 제임스님 선물용 생귤시루 구매 완료.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에서 생귤시루를 사고 그냥 가긴 아쉬우니까 성심당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평소 케이크도 빵도 찾아먹는 타입은 아니지만 핫한 성심당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여러 종류의 빵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것과 주블루가 먹고 싶은 것들을 골라 구매했습니다. 우선 야끼소바 빵을 사고 주블루가 좋아하는 생 도너츠도 샀습니다. 저는 튀김 소보루를 골랐고요. 스테이크 빵이란 것도 있네요. 성심당 빵도 구매 완료! 지나가는 길에 성심당 문화원이라는 곳이 보여서 들어가 봤습니다. 성심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빵순이 귀엽게 생겼다, 그치? 빵순이가 아니라 성심이란다. 망고시루 대신에 망고쉐이크 맛보기. 응? 맛있네? 이러니 망고시루 맛이 더 궁금하네. 내년엔 꼭 사 먹어야지. 왜? 여기에서 수입하는 바질 페이스토인가 보다. 한번 사가볼까? 5,000원. 하얀색 로고의 가방은 마음에 들어서 하나 구매하려 했더니 품절이네요. 영상이지롱. 너랑 똑같이 생겼네. 아, 진짜 고생했다, 그치? 어, 너무 좋아. 그래도 여름 한철이라고 하니까 한정만 메뉴. 오신 거 어떠셨습니까? 신납니다. 아유, 몇 시 도착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빵을 사러 여기까지 못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충남대 근처에 있는 카페 에이트에 들렸습니다. 겉에서 볼 땐 이렇게 큰 카페인 줄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 어마어마하네요. 건물 뒤로 천도 흐르고 나무도 많고 내부 층고는 엄청 높고 폭포처럼 물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포토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히 까불지 말고 와라. 걷기 엎드린다. 아이, 까불이 진짜. 이게 어떡하지, 까불이를? 여기 컵이 좀 특이해. 맛있겠다. 친환경 컵이래. 언제나 그랬듯이 주블루는 카페라테를 주문했습니다. 카푸치노가 없어서 저는 아인슈페너를 선택. 완전 딱 이렇게 반듯한 사과 거름도 주는 것들이 요즘 많더라고. 사과 거름. 오늘은
망고 시루를 위해 망고 손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망고 시루가 어제로 품절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챙귤 시루입니다. 내가 어제 네일샵을 갔잖아. 뭘 얘기를 하다가 내일 어디 가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대전 성심당에 망고 시루 사러 간다고. 사실은 저랑 남편이 이렇게 망고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핫하고 또 품절이 될 거라고 기사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간다고 했더니 그때 갑자기 눈 동그랗게 뜨면서 저도 망고를 먹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래요 이러니까 자기가 내가 먹어보고 의견을 주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달래가 알았다고 내가 꼭 갔다 와서 먹고 3주 후에 와가지고 망고시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했더니 내 이렇게 망고시루를 못 사게 될지 몰라. 저도 괜찮아. 우리는 생귤시루를 샀어. 망고가 있잖아. 아 그래서 색깔을 진짜 내가 계속 들지만 무슨 색을 할래요? 라고 보는데 이렇게 원래 가면은 네일샵에 손톱 색깔이 쫙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약간 이런 색깔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거기다가 사장님도 추천을 하더라고. 요즘 약간 이걸 인스타에서 유명한 인기 있는 색?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망고시루 먹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은 거를 찍고 싶었거든? 이따가 생귤을 잡아야 돼. 얘는 귤색입니다. 이번 대전 당일치기 여행에는 나이키 에어포스 1 로우 콜린 캐퍼닉을 신고 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밥 아저씨라고도 하죠. 카페 다음으로 간 곳은 스웨이라는 파스타 전문점입니다. 대전을 내려오기 전에 저의 맛집 스승인 제임스님에게 대전 맛집을 추천받았습니다. 제임스님은 전국을 넘어 전세계 맛집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냥 믿고 따라가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 제임스님이 대전 1순위는 스웨이라고 하니까 여긴 꼭 가야겠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웨이를 가기 위해 대전을 또 와도 될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잘 섞고 그랬어. 술 부드럽다. 잡히는 느낌도. 이게 다 익었으니까 그냥 드세요. 비정란 중에서도 남자편은 2번인 노른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신 썸머 트러플도 같이 갈아서 준비해드렸고요. 노른자 터트려서 잘 섞어드시면 되시고 빵간 피트는 저희가 처음엔 서비스로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씩 뜯어서 파스타 소스에 찍어드시면 돼요. 맞습니다. 남각번호 2번 계란을 버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썸머 트러플입니다. 면이 아주 얇은 관계로 살짝만 벙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시 토마토까지 사용해서 총 3가지 토마토로 끓인 소스입니다. 닭 토마토들의 장단점을 활용한 게 포인트고요.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소스와 치즈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반 대신 새우. 이렇게 새우로 자르셔야 모든 요소 밸런스 있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우선은 주문하신 메뉴 준비해드렸고 필요하신 말씀 불러주시고요. 추가 주문도 가능합니다. 결제도 자사비서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치즈가 결따라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라도 됐습니다. 저희는 또 전문가의 말에 따라 아 그렇겠네 잘라보니 아 역시 그렇게 자르는 게 맞구나. 아 느껴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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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또 얘도 잘라보겠습니다. 스웨이는 캡이었어. 꽃가바 스웨이. 성심당에서 사온 것들입니다.
초코미 마들렌, 교황님의 치즈 스콘, 스테이크 빵, 아몬드 크로아상, 생 도나스, 튀김 소보로, 티소구마, 그리고 생귤시로 크레페, 리틀 망고까지 샀네요. 어? 이렇게 빼나? 오, 맛있겠다. 왜 씨. 무거워? 응, 뭐가 잘 안 돼. 무거워서 그러네. 오, 무거워. 케이크 무거워서 잘 안 빠져.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를? 아까워서? 우와. 되게 예뻐 생겼네? 확실히 진짜 귤도 많이 넣긴 했네. 무거워. 맛있겠다. 묵직해. 근데 이게 요거트 크림이라고 했거든. 그래? 응. 대박. 진짜 손이랑 색깔 비슷하다. 그치. 망고를 위한 손톱이었지만 귤도 환영입니다. 떼게 되게 쉽게 돼 있구나. 여기도 있나? 테이프가? 와, 여기도 또 테이프가 붙어 있구나. 천천히 뜯어. 응. 이씨. 망가뜨리면 그냥 너 후드름만 잡아주잖아. 이거 부럽다. 어, 됐다. 아, 조마조마했네. 망친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야, 맛이, 야, 예쁘다. 근데 안 뗐을 때가 예쁘긴 하구나. 맛있겠다, 그래도, 그치? 이거 보니까 망고도 맛있을 것 같다. 내년에 망고 꼭 도전해보자. 일찌감치. 어. 어떻게 잘라야 되지? 그냥 먹어. 우와. 귤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네. 여기 안에 또 있어. 뭔가 귤이. 근데 그 밑에서부터 파먹어버리면은. 이것도 먹어야지. 아니,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크림 먹어보래. 어때? 요거트 향이 좀 나는데 생크림이랑은 확실히 좀 달라. 이걸 먹으려면 우선 위에 있는 크림이랑 귤을 먼저 먹으면 가운데에 빵이랑 뭔가가 나와. 거기가 맛있어. 가운데 맛있지? 응. 이것도 맛있어. 왕귤. 여기는 생크림 케이크 맛있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과일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